장사하시는 분들은 5, 6월 달, 사업하시는 분들은 7, 8월 달부터는 괜찮다는 거. 히트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일곱술 될 때 행재운을 받을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거.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용띠분들도 금전 운세 알아볼게요. 경진생, 취업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군대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여러 이렇가 저렇가 막 첫발을 사회에다가 내딛을 때예요. 올해는 취업의 문도 열리고 학업의 문이 열린다. 친구도 좋은 친구가 들어온다. 첫발을 잘 디지면 금전이 모아지겠죠? 34살 무진생 용띠로 갈게요. 변동수, 그렇게 크게 큰 부품은 없어요. 가나 평온은 해요. 그다음에 말을 실수를 하지 말아라.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역으로 들어온다. 병진생 46살로 갈게요. 금전에 손재수가 있어요. 우선은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 이동수의 문제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뭐 46살 용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생년월일에 따라서 틀린 거고요. 우리 여자는 대들보가 될 수 있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은 아직은 어디서 막 부풀러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 히트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일곱술 될 때 행재운을 받을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거. 그거 참고로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갑진생 58살로 갈게요. 우리 일복이 타고났죠. 그동안에 앞만 보고 살아왔고 어떠한 일에 어떠한 문간에서 재치있게 다 쓰러졌는데 이제 그만 일어난다. 평온이 나한테 찾아와서 모든 게 원위치로 된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동안 사업에 어려움도 많았어요. 근데 올만 고생하시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5, 6월 달, 사업하시는 분들은 7, 8월 달부터는 괜찮다는 거. 우리 임진생 용띠 기운인데 평온이 찾아오는데 칠순잔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대로 있는 그 자체 그대로 또한 우리 칠순이 되시면 사장님급 계열들이 많아요. 넓히지 말고 그냥 있는 올해는 형국을 가지고 계시라는 거. 그다음에 멱국 드시지 마시고 묵국 드셔라. 건강을 챙겨라. 우리 저기 용띠 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참깨도 볶은 참깨가 아니고 센 참깨. 참깨를 나이스대로 역시 깨끗한 하얀 종이에 나이스대로 싸서 가지고 다니시면 아마 금전이 조금 새어나가지를 않고요. 저기 용띠 되시는 분들이 운이 너무 사나운데 46살 이거 한 분만 짚고 더 넘어갈게요. 이분들 이사 이동수 변동수가 있어요. 이사를 하시는 분들 금전이 더 이상 새지 않게 요거 하나만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실게요. 짚고 밭동에다가 밥을 해요. 본인네 나이스대로 밥을 조금 식구가 4명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빠, 엄마, 가장부터 장남, 막내 이렇게 해서 쬐끔쬐끔씩 나이스대로 밥을 해요. 자기네 부엌하고 제일 가까운 곳 싱크대 물이 나오는 곳 밥주걱을 이렇게 거꾸로 세우는 거예요. 거꾸로 세워갖고 조항에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그 다음에 정성대로 비르세요. 내년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라는 거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코로나 임진생은 코로나 좀 조심하셔야 돼. 코로나에 조금 더 마스크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왕꽃 선녀한테 주실 거는 한 가지 구독 좋아요 요것만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